원래 이제 멤버들이랑은 자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뭔가 이제 곡을 영광스럽게도 제가 받는 입장이 돼서 네,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고 또 녹음하면서 이제 형도 곧 컴백이지 않냐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말도 했고 또 시간 나면 밥도 먹자고 이렇게 연락도 했고 그리고 또 녹음 스케줄이 있어서 녹음을 다 봐주시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뭔가 컴백을 하면은 뭔가 활동 중에 만나서 밥도 먹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저도 곡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고 되게 네, 근데 뭐 언제든 봐도 뭐 어색하지도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멤버들이어서 서로 응원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최근에 또 재환 씨 콘서트에도 다녀오셨죠? 예. 제 AB6IX 콘서트. 아 AB6IX 콘서트 예, 예, 아, 우진 씨를 예, 또 예. 보고 대희 씨도 보고 왔고 네, 그럼요, 예 네.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멤버들이랑 우정, 친분을 쌓아왔습니다. 우정은 네, 힘든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되게 네, 드라마의 함 드라마에 이제 들어가면서 되게 작품에 되게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정말 아이돌이란 뭔가 생각이 잠깐 안 났을 정도로 되게 고영수란 그런 역할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돼가니까 되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또 뿌듯한 마음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네,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앨범을 내면서 팬분들을 만나 생각하니까 또 다시 너무 좋습니다, 기분이. 네. 병행하느라 좀 힘든 건 없었어요? 체력적으로나 뭐? 네, 딱히 힘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팬분들이 워낙 이제 기다리고 하시니까 또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팬분들이 좀 기다리게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서 어쨌든 두 개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되게 아이돌이란 모습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배우로서의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. 근데 또 좋은 도전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는. 네. 맞습니다.